이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는 크리에이트 폰 게임입니다. 크리에이트 폰 게임, 폰 게임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예요. 폰 게임은 뭐냐니까 핑퐁, 탁구를 말하는 거예요. 탁구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가위를 클릭해서 고양이는 치우고 스테이지를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스테이지에는 폰 게임 스테이지 있죠. 네온 터널이라고 있네요. 이 녀석을 선택하겠습니다. 네온 터널. 아, 여기 나와있죠. 네온 터널. 자, 그런 다음에 또 공을 선택해야 되겠죠. 공은 이 노란색 공을 스프라이트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배경 화면이 아니고. 여기 공이 있죠. 노란색 공.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만큼 줄였습니다. 약간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움직이게 한번 할까요? 공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move 다음에 뭐 몇 스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move가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었군요. 자, move 10 스텝 하니까 자, 클릭하면은 10 스텝만큼 움직였습니다. 근데 한 번만 움직이고 말니까 좀 그렇죠.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은 forever. forever 하면은 계속 움직이죠. 이제 근데 벽에 갔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도 좀 그렇죠. 벽에 닿으면은 튕겨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벽에 닿는 거는 센스죠. 그죠? 센스. 그래서 sensing 해서 우리 도움말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엣지에 닿으면은 바운스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바로 모션의 if 엣지라고 하는 게 있군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엣지에 닿으면은 바운스 해라. 그리고 처음에 이제 포인트 인 디렉션 해서 디렉션을 이렇게 주면은 45도로 주겠습니다. 주니까 45도 각도로 튕겨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싶긴 한데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죠? 깃발을 클릭했을 때, when 깃발 클릭트 point in direction 45 degree 45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양한 각도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0도로도 해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90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냥 60도로 해볼까요? 60도. 60도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속도도 좀 높여볼까요? 속도를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죠? 다시 10으로 돌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45도 디렉션은 45도. 자, 이렇게. 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이제 페달을 추가하는 겁니다. 페달은 탁구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스프라이트에서 페달 P로 시작하니까 좀 밑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패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놔두면 되겠죠. 그죠? 자, when 클릭트 했을 때 얘의 위치는 motion p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뒀으니까 얘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공도 처음에 클릭했을 때 가운데로 딱 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클릭했을 때 put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지점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장소에 가 있다 하더라도 스타트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패드를 추가했으니까 이제 공이 패드에 부딪혔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넣어야겠죠. 알겠습니다. 패드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패드이 마우스를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패드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go to mouse point 이렇게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 하면은 마우스가 있는데 위치로 그냥 한번 오고 말았죠.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볼게요. 자, 패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마우스가 지금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 블럭을 클릭하면 이 블럭이 블럭의 동작을 패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클릭하니까 선생님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패들이 여기 와 있죠. 그렇죠? 만약에 마우스가 여기 와 있으면은 패드는 여기 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쪽으로 또 날라왔죠. 마우스를 향해서 한번 따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 따라왔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포에벌 넣습니다. 그러면은 포에벌 문장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따라서 다니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단시키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공과 공과 패들이 만났을 때 공이 패들에 부딪혔을 때 이루어지는 동작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패들 공을 선택하겠습니다. 공을 선택하고 이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다 같이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하나로 합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패들에 만났을 때 터칭 센스죠. 그죠? 센스. 그래서 터칭 있는데 누굴 만나느냐 하니까 패들을 만났을 때 패들이 여기 있죠. 그죠? 패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뭐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컨트롤 if 문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if 문장이 있고 여기에 얘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패들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180도를 방향을 바꾸라. 모션이죠. 모션이니까 방향을 바꾸라. 턴 이렇게 됩니다. 턴 180도. 그죠? 숫자를 바꾸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wait 1초 동안 잠시 머물러라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볼까요? 그래서 패들이 안 움직이고 있네요. 잠깐만. 패들도 클릭해서 이걸 합쳐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따라다니죠? 부딪히면은 부딪혔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네요. 전혀 모르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공에 들어가서 자, 공이 패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되네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동결합니다. forever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팅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팅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장소만 반복을 하고 있죠. 새로운 장소도 없고. 그래서 중단하고 180도가 아니라 120도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좀 뭔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근데 120도도 조금 뭔가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값들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운드를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뭐냐 하니까 공과 공이 패드를 부딪혔을 때 뭔가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죠. 여기는 뭐 워터 드롭이라고 하는 소리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사운드에 들어가서 그죠? 사운드 들어가서 공을 선택하고 사운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가 이거죠. 라이브러리에서 워터 드롭 W니까 밑에 있겠죠?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군요. 워터 드롭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날까요? 그렇죠. 스크립트에 아직까지 우리가 추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패들에 부딪혔을 때 그때 사운드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 보니까 워터드롭이 들어가 있죠. 이미 왜 선생님이 사운드에다 워터드롭을 추가했으니까 스크립트에도 이 워터드롭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죠. 됐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때마다 점수가 좀 추가되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획정했었죠. 다섯 번째 있는 데이터를 클릭하고 make a variable 변수를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variable을 만든다. 숫자나 글자를 담는 통이죠. 그래서 score라고 하는 점수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있다. 오른쪽 왼쪽 위에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코어가 제로고 그죠? 그런 다음에
페달에 딱딱 부딪힐 때마다 스코어를 1점씩 올리게끔 이렇게 체인지 스코어 바이 1 그죠? 바이 1 1점씩 스코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볼까요? 자, 부딪힐 때마다 스코어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벌칙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벌칙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게임이 중단되게끔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고 그죠? 스테이지 선택한 다음에 백드롭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것을 연 다음에 빨간색 라인을 그릴 거예요. 라인을 그렸는데 먼저 비트맵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게 비트맵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와 비트맵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비트맵으로 해서 왼쪽에 그림판 있죠? 두 번째 라인 선택하고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직선이 반듯한 직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바닥에 직선을 그었어요. 빨간색 직선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볼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얘가 빨간색 선에 닿으면은 게임이 스톱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 하면이니까 if가 들어야겠죠. if 문장 이렇게 if를 넣습니다. if에서 얘가 빨간색 선을 닿는다. 닿는 것은 센스죠. sensing 들어가서 touching color 있죠? color를 넣습니다. 이렇게 color를 여기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옮겨다니면 마우스로 옮겨다니는 것에 따라서 보면은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빨간색이 오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터칭 컬러 레드 빨간색에 닿게 되면은 공입니다. 지금 공을 지금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게임을 중단해라. 그러면 스톱 올. 그러면은 볼까요? 키가 나왔다가 빨간색 닿으니까 끝났죠.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핑퐁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만들어 보세요. 잘 만들어서 공이 좀 더 활발하게 잘 움직이게끔 그리고 이 패들도 그죠? 패들도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키패드를 통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오른쪽 화살표로 움직이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화살표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